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안녕하세요. 날 더우니까 미사 나오기 좀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참고 이렇게 미사에 왔으니 하느님이 다른 때보다 더 큰 은총을 줄 겁니다. 저도 날 더울 때는 미사 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웃어요? 네. 그래, 신부님이 싫어한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오늘도 생명의 빵에 관련된 복음 말씀이에요. 지난주도 빵, 이번주도 빵, 계속 빵 주간입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군중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빵의 기적부터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빵을 배불리 먹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막 쫓아가지고 찾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니까 저희에게 그 빵을 좀 주십시오. 또 이렇게 청해요. 청했다가 오늘 복음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그 빵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군중들이 어떡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못 받아들이고 있죠. 수군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군중의 믿음은 그겁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얻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니까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그냥 막아서고 믿음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필요할 때는 찾고 찾고 난 뒤에는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 초대하려고 하니까 멈추고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기도가 사라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필요한 거 생기게 되면 다시 또 매달리고 얻어내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가 사라지고 멈추고 험담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리고 당신께 오는 이들에게는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군중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복음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제 군중이 예수님 버리고 떠납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이러면서요. 이래서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아브라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명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이사학, 야곱, 다윗,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어요. 모세만 그랬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자들,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아모스 예언자, 그뿐인가요? 성모님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요셉 성인도 마찬가지였고 열두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느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나만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진짜? 나만 안 하고 있어요. 답도 이미 다 알려줬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성경 안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나오는 인물들이 다 공통점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나오는 또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죠. 예.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가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양식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어서 내가 하느님께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 보세요. 엘리야죠. 엘리야 예언자가 어떡합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양식에서 주는 힘으로 일독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다시 또 하느님의 일을 하러 떠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일독서에서 나오는 이 엘리야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을 먹고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금요일 밤에. 젊은 부부가. 그 부인이 만삭이었는데 그 애 낳으러 가기 전에 저한테 안수해달라고 안수받으러 온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임신했을 때부터 너 저기 뭐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언제라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한 2, 3주 전에 사제가 와서 신부님한테 안수받고 가. 그랬더니 예 신부님 그랬는데 얘가
진통이 금요일 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통이. 그러면 여러분들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어딜 가야 됩니까? 1번 병원, 2번 사제관, 3번 커피숍. 몇 번이에요? 예? 2번 누구예요? 보통은 다 병원으로 가죠. 근데 얘는 신부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온 거예요. 진통이 있는데. 그래갖고 내가 안수를 해줬는데 애를 첫 애를 낳아서 그런가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나 봐요. 근데 안수 받고 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부님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제죠. 그렇죠. 이틀 동안 진통 겪다 애 나면 큰일 나죠. 오늘 아침에 왜 이래 정신 차려. 어제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좀 읽어줄게요. 어디다 썼어 내가. 네. 신부님 하트. 어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아기를 잘 낳았어요. 최근에 마태우 연수를 다녀와서 그런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예수님 말씀이 출산 내내 생각났어요. 임신 때부터 임신부터 출산까지 항상 챙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몸조리 잘하고 성당 가면 다시 인사드릴게요. 신부님도 캠프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산하는 내내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계속 출산 내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었답니다. 저는 이 태어난 아기 엄청나게 은총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엄마가 하느님 말씀을 품으면서 낳았으니까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죠.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겁나고 그러지만 주님 말씀이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러면서 예. 그 일이 잘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그 신비의 주인공이 된 거죠. 신앙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걸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 엘리야 예언자처럼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죠?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힘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양식으로 삼아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사라지죠. 기도가 사라지고 나서 뭐가 사라지게 될까요? 고해 성사를 보는 그 텀이 또 줄어들기 시작하게 되죠. 미사에 오는 발걸음이 계속해서 멈춰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점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 건들기만 해봐. 조금만 상처받으면 냉담할 테니까. 나 건들기만 해봐. 아예 냉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리게 되죠. 하느님 안에서 힘을 전혀 얻지 못하고 양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양식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싶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싶다면 제일 먼저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좀 굶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대전교구 사제피정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이렇게 피정이 실시가 됐었는데 3차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 일정만 보고선 들어갔는데 피정 첫날부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왜 밥을 안 주지? 그리고선 같이 들어온 신부님들한테 형 왜 밥을 안 준대요? 그랬더니
야, 너 몰랐어? 그랬고, 왜요? 그랬더니, 이거 단식 비정이요. 예? 그리고서 이제 4박 5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한 이틀만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람이 이렇게 확 불잖아요. 바람이 확 불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어디서 닭 삶나? 이 생각이 들어요. 바람만 불어도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음식이 중단되면 정말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그 음식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은 끊임없이 굶주리고 있어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자기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신 거, 이걸 통해서 당신을 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그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삶을 우리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독서 말씀도 볼까요? 이독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라는 것을 이 독서가 알려주죠. 화낼 수 있는데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랑, 소리 지르고 험담할 수 있는데 두둔하고 넘어가질 수 있는 사랑,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의 열매를 잔뜩 맺어낼 수도 있는데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랑,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힘들입니다. 우리도 이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하느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한 주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이게 돼야 예수님한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독서가 고백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고, 또 신부님한테 미사 끝나고 대답했다고 해서 홀랑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날 하루 이게 내 양식이다,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힘이 주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준다, 이런 믿음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아멘.